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과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좀 어색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어,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뭐랄까, 되게 좀 철벽을 치는 사람. 근데 이게, 아, 저 사람 나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해라기보다는 좀 그냥 누가 봤을 때딱 봐도, 아, 저 사람 되게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오지랖이 없다, 이러한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시점에서는 여러분과의 어떠한 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바빠 보이고, 자기 일 외에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딱 끝나면은 그거 하고 딱 집에 가는 좀 그런 모습? 진짜 어떤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상, 그러한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상대방은 늘 여러분을 보면서, 아,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되지? 어떻게 다가가지?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좀 이런 식으로 감도 잘못 잡는 느낌? 그런, 그렇게까지 좀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 없는 건 당연하고 그냥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인사만 했어도 상대방은 뭐~ 그걸 여러분이 호감이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절대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완전 예의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를 차리는 그러한 행동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냥 너무 바빠서 저 사람은 내 쪽을 쳐다보지 않고 정말 할 일만 하는구나 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 추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은 나름 좀 자신이 있으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 빙의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바빠 보이고 내 쪽을 쳐다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외모적으로 어필은 되거나, 저 사람이 나랑 좀 친해지고 싶어 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거나,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나에게 조금 성적인 매력이나, 아니면 이성적인 그런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까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나 굉장히 바빠서 나를 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본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거나 뭔가 이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나에게 적어도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거야라는 확신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좀 반대된. 는 느낌으로 떴는데 상대방이 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성에게 좀잘 먹힐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거나 일방적으로 잘 생기거나 예쁘시거나 좀 그런 분들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뭐 SNS에서 인기가 많으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좀 자존심 자존감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일단은 말을 걸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는 터 봤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좀 비즈니스적인 그냥 예의상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완전 감정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여러분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라거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거나 더 이상 뭔가 그냥 지나가는 인사라든지 뭐 예의상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 일상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파고들고 싶다라고 보여지고 어, 상대방은. 그렇게까지 소극적인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렇게 생각을 하면은 행동까지 결국 하시는 분, 그게 막 엄청나게, 어, 좀 심각한 적극성은 아닐지더라도, 그래도 먼저 말을 거는 쪽에서는 좀 해당하시는 그런 성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음 상대방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거나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좀 이성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좀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시그널을 던져서 알아서 알아차려 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음 친절하게 대해 줘서 우리가 이성적인 관계로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변수 없이 전형적인,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볼때한 어떤, 어, 짝사랑의 모범적인 모습, 짝사랑의 정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적극성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열정 같은 것도 있으시고, 간혹 이제 너무 소극적이거나 소심해서 진짜 그냥 주변을 맴돌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대방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으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경 쓰는 이유, 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뭔가 상대방은.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확고하신 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 내가 쟤를 설마 좋아하는 건가? 아니 아니야. 아직은 동정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어. 좀 이런 거를 절대 안 헷갈려 하시는 분. 내가 지금 얘한테 동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얘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게 명확하게 딱딱 구분을 잘 지어서 본인의 생각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이유에서는 또 너무나도 전형적이에요. 뭔가 특별한 경우가 없고. 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상대방 눈에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두 분이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딱 발견했을 때 약간 좀 쿠궁 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어, 이 사람 뭐지? 뭐야? 내 이상형이야. 내 스타일이다. 어, 처음이다. 좀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상대방의 눈이 그렇게 낮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좀 상대방은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예뻐 뻐야 좋다, 잘 생겨야 좋다라기보다는 이분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 화사한 사람이 좋아, 나는 100% 섹시한 사람이 좋아, 나는 100% 뭔가 좀 비서 같이, 좀 커리어 우먼 같이 약간 날렵한 그런 사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상형의 그 조건 분위기 원하는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극단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나 분위기가 상대방의 이상형에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여러분 첫인상 자체가 그냥 어 저런 사람도 있네 어저 사람 지나가네 그게 아니라 뭔가 확. 뭔가, 헉, 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오랜만에 내 취향인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이유, 뭐, 특별하긴 하지만은, 좀, 어, 약간, 의외의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상형이고, 여러분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대요. 여러분의 어떤 첫인상 같은 게, 오랜만에 이성 관계에서 나의 눈을 뛰게 하는 느낌이었다 이거는 뭐 우정 관계든 연애 관계든 무슨 관계든 상관은 없지만은 이성 관계로 이제 전제를 들었을 때내 눈에 오랜만에 정말 좀 반짝 뛰는 사람 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쳐다보는 것이다 뭐 연락을 하는 것이다 말을 계속 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성은 어떠한지 볼게요. 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랑 난이 사람이랑 당장 결혼을 할 것이다. 막이 정도의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신 건 아니, 아닌데, 뭐랄까, 여러분과 일방적으로 좀 썸이라든지 연애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상대방은 좀, 원래 깊은 관계를 좀안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 추가 카드를 조금 볼게요. 오. 아, 그런 느낌을 받나 보다. 상대방이. 여러분이랑 귀엽고 좀 친근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귀고 싶어 한다. 그냥 연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랑 사귀는 상상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연인 관계 그리고 최고의 우정 관계를 생각했을 때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게 되고 싶은데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시점에서 뭐 여러분이 늘 혼자 다니든 뭐 SNS라든지 메신저 프로필에 뭐 이성과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든 상대방은 그냥 여러분의 어떤 분위기에서 아, 뭔가 묘하게 나 말고도 이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연락하는 이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여유로운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대요. 느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과 그렇게 잘 되고 싶지만은 아, 말고 다른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그즉 여러분이랑 잘 된다고 해도 여러분 쪽에서 그냥 나를 싫어할 것 같진 아니지만은 나만큼 과몰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시큰둥한 리액션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내가 지금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안 되겠지 우리가 지금 친한 것도 아닌데 안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하던지 만약에 두 분이 친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이만큼 그냥 연인 관계가 아닌 뭐 친구로서 뭐 이렇게 친해져 버렸는데 연인 관계로 가는 게 쉬울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잘되는 상상을 하다가도 아 내가 또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말이 되는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뭐 연인 관계로 내가 꼬시기 어려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의 분위기 자체에서 어, 우정으로서든 뭐 연인으로서든 분위기 자체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음, 지금 당장 정말 우리가 거리낌 없이 기분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것도 어려울 텐데, 사귀는 거? 그거는 정말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성은 말 그대로 사귀는 것이다. 그냥 최고의 인간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딸려오는, 아,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동안 여러분이 하면 좋은 스탠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음. 되게 확고한 이미지를 설정해 준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구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약간의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인사를 할때막 웃으면서까지는 안 해줬다. 그냥 무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갔다면은 약간 눈웃음을 더해서 안녕하세요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어떤 친절함이라든지 따 따뜻함, 따스함을 한 스푼만 더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딱 거기까지만. 거기서 더 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간 빛이 나는 솔로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직 비즈니스인 관계, 우리는 아직 친구, 우리는 아직 조력자 같은 관계라는 그니까, 선을 그으라는 느낌보다도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약간 유지하시면서 친절을 한 스푼만 더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어, 너무 그렇다고 더, 여기서 더 시크하게, 더 차갑게 굴어도 안 되고, 조금만 추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전에는 상대방이 내 쪽을 쳐다보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내할거 네, 했다면은 상대방이 나를 쳐다본다면은 그냥 쓱 쳐다봐서 눈인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만 추가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스탠스가 이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2번님과 애매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어, 일단 그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되게 어, 일단 상대방이 좀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겹지인이 있다면은 상대방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한 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격 실제로 어때? 너랑 있을 때는 무슨 얘기해? 저 사람 평소에 뭐 어떤 얘기할 때 웃어?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 대한 지식? 정보 같은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다녔다. 만약에 그런 겹지인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SNS라던가 메신저 프로필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지? 이 노래는 왜 듣는 거지?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두고 연구하신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꽂혀 있다? 자꾸 뭐, 핸드폰에, 핸드폰 화면에 여러분 사진을 띄워놓고, 그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그렇게 뚫어져라 찾아보다가, 나 결심했어. 내가 얘를 가져야겠어. 라는 다짐을 최근에 하게 되신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급증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볼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 빙의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를 너무 그냥 뭐 착한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연애적인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조금 철벽적인 모습을 굳이 보이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뭔가 나를 약간 솔로가 되고 싶은 사람 또는 그냥 비혼주의자 같은 이미지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일부러 철벽을 치셨나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의도되지 않은 철벽, 뭔가 괜히 어, 나는 별 생각 없는 척, 나는 뭐 이성관계라든지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척, 미련이 없는 척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심각하게 많은데 그거를 자꾸 못하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어,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뭐 하다 못해 드라이브를 간다라든지 우리 어디 놀러 가자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할 말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맘먹고 너말 시작하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우다다다다다 무언가를 막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할말 자체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에게 그 말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후회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과 사적인 대화를 할 만한 어떤 기회가 있으셨다면, 아, 그때 그냥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대화를 길게 할 걸. 약간 이런 식의 후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져요. 일방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과 대화 자체를 많이 하고 싶으시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특정, 뭐, 이게 궁금해요. 나의 마음은 이래요. 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다 포함된 뭐 질문이든 문장이든 여러분한테 할 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것을, 어, 그 전에 자신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답답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도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경 쓰거나 쳐다보는 이유는 어~ 뭔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맥락이긴 한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냥 뭐 당연히 다가가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자기가 전에 전해, 전해주지 못했었던 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관계 발전을 위한 말말 말 그대로 좀,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일방적인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식의 고백일 수도 있고, 좀 이런 말을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회만 되면 해야겠다. 이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무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쳤거나 상대방 시점에서는 아,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특히나 감정적인 감수성을 어떤 좀 동요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뭔가 타이밍도 지난 것 같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할 것 같다. 그리고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자 여러분을 계속 신경 쓰고 쳐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관계성은 무엇일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성, 원하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안 좋게 될까봐 그리고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기를 좀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 우리가 그냥 좀 상대방은 좀 마음이 급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데 아, 뭔가 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은 특히나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던가 만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다. 이런 감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어떤 장소에 가서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한 시간만 볼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시점에서는 그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아이한 시간 안에 내가 이런 저런 막 꼬치꼬치 깨물고 싶고 이한 시간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감정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꾸 아 우리가 너무 좀 금방 봤다가 금방 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관계 발전이 느린 것 같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근데 너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어떠한 정말 장소에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생대방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기회가 없다라는 감정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나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라기 보다도 일단은 먼저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요렇게 가다가 좀안될것 같은데? 좀 이런 감정 같은 거 많이 느끼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 상대방이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어떤 성향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 약간 뭔가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조만간 뭔가를 배우러 갈 건데, 뭐 그런 사람이 온다. 근데 얼굴 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기대를 안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 뭐 그런 사람 온대, 그렇구나. 마치 좀, 뭐, 야, 우리 학교 전학생 온대 했더니, 아, 전학생 오거나 말거나 했는데, 여러분이 안녕, 난 누구야 하고 딱 들어온 순간, 갑자기 막 급발진 하면서 막 벌떡 막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헉! 이렇고딱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눈에 딱 튀었다.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좀헉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기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아, 뭐, 그러게, 그러거나 말거나, 어, 오라, 그래, 전학생 오든지 말든지였는데, 딱, 그냥, 떠박떠박떠박 걸어오자마자, 쟤 뭐야, 이러고 딱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뭔가 이게 첫인상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이전 인상, 전 인상하고 첫 인상이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자신을 좀 급발진하게 만드는 사람. 아까부터 상대방이 자꾸 급해요. 보여지는 게. 뭔가 되게 급합니다. 여러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자꾸 급한 마음이 좀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왜 이렇게 급한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왜 급할까? 와우, 어, 왜 급하냐면 여러분이 좋아서 급하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 뭔가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어, 완벽하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뭔가 가까워지거나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더 완벽할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고, 뭔가 너무 뻔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급한 이유? 당연히 그냥 여러분이랑 더 빨리 가까워지려고, 여러분과 더 뭔가 추억거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표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말 하나라도 더 걸라고 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마음이 급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과몰입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주 동안 여러분이 하면 좋은 스탠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하. <laughs> 여러분이 하면 좋은 스탠스. 하, 이거 여러분 좀 자유롭게 매력 발산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거나 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뭐 프로필 사진에 놀러 간 사진을 올린다라든지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한다라든지 뭐 SNS 같은 곳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잘 대화하는 모습 보여도 될것 같고요. 상대방과 동성인 그런 여러분 시점에서 이성, 다른 이성들과 웃고 떠들거나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씩 보여주면서 질투심 유발을 해도 된다라고 라고 보여지고 어 그러면 저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저는 섹시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예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섹시한 분위기 뭐가 있을까요? 뭐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한다? 뭐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 뭐 겨울이긴 하지만 약간의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기준에서 어, 이거는 섹시하다라고 하시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또는 나는 이것을 했을 때 섹시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는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좀 그런 나의 어떤 성숙미를, 어, 확, 이렇게 흩뿌려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어, 상대방과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성들이 모낀 뭐 자리에서라도 상대방을 뭔가 마주치거나, 뭐 그럴 일이 있다면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뭐 밀당, 물론 밀당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너무 들이대서만은 안 되겠죠. 근데 상대방을 너무 경계하거나, 너무, 막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나를 꽁꽁 감추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여러분도 한번 한두 번씩은 뭐 사적인 이야기, 상대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애매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음,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어, 일단, 어, 상대방이, 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성적인 매력이라던가 그런 것을 일단 좀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처음 끌린 이유가 그거래요. 여러분을 신경쓰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거나 한첫 번째 이유가 그냥, 아, 저런 사람이 있네라기보다도 약간 여러분의 좀 성적인 매력에 끌렸다라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상대방 눈에 여러분의 첫 인식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끌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좀, 벌떡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성적으로만 먼저 끌렸기 때문에 이 관계를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도를 뺀다라거나 내가 갑작스럽게 다가가면 이 사람 쪽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 섹시한 매력을 느끼셨고 음 그것 때문에 감정, 어떤, 약간 금사빠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속도가 좀 빨랐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과연 맞나, 내가 너무 이런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느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볼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상대방을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마도 3번은 나를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내가 자기한테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굉장히 뭔가 일을 잘 한다라거나, 좀 이렇게 얍삽 빠르거나, 좀 뭐랄까 좀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날렵한 사람? 그니까 이미지 자체가 날렵하다라고도 느끼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유독 돋보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내가, 사, 내가 3번의 눈에 많은 이성 중에 유독 돋보이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니까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3번에게 막 외적으로 많은 매력을 어, 보일 거야 라기보다는 내가 베푼 친절이나 나의 말투 같은 것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볼것 같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과 정말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 왜냐면, 방금 전에도 상대방은, 어, 3번이 나를 비즈니스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그것을 좀 넘어오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좀 비즈니스적인 것을 넘어와서,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일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또는 일과 같은 금전과 관련된 어떤 관계로 만났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일에, 회사에서만 만나는 관계이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넘어서 좀 주말에 여러분을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저는 그냥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데이트 신청이 우리 단둘이 놀자 우리 단둘이 만나요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낀 어떤 모임에 여러분을 끼고 싶어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 한번 어, 3번을 초대해 볼까? 3번도 여기 오라고 해 볼까? 라는 게 보여지고 상대방은, 어, 여러분이 상대방의 친구분들이나 주변 동료, 지인 같은 분들을 모른다고 해도 자신의 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어, 일단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어,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는데도 이 사람 나안 쳐다보네? 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실 것 같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외면하거나, 나를 자꾸 이성으로 안 보는 것 같네?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더 들끓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음이 더해지고, 뭔가 이 사람 쉽지 않을 것 같다. 약간, 나, 약간 나쁜 여자, 나쁜 남자의 느낌은 아닌데, 좀 그런, 그러니까 범접하게 뭐라 해야 되지? 아이 사람 뭔가 타인으로부터 타격 안 받을 것 같아라는 멘탈 굉장히 강해 보이고 좀 간,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얘 뭔가 꼬시기 어려울 것 같다 한마디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매력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을 신경 쓰고 쳐다보는 이유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데도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의 옆모습 뒷모습만 보여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진다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쳐다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요. 그렇다면, 음,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성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못될까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 되게 부정적인 카드들이 확 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카드들을 볼게요. 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관계가,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좀 알콩달콩하게 좀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자기한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과연 될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아, 3번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아, 100년 뒤쯤 가능할 것 같은데, 강산이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 빛이 나는 솔로 같은 느낌 아 그냥 뭐 범접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은 그니까 상대방이 평소에 이성을 꼬시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느끼신 분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좀 쉬웠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아 그게 아 얘는 어려운 여자다 어려운 남자다도 아니에요.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제3의 처음 보는 케이스 얘는 어려운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면은 내가 어려워 어려워하더라도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어떤 해결 방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상대방 눈에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각이 안 잡힌다. 어, 어디서부터 내가 이 사람을 꼬셔내야 하지라는 뭐 어려운 정도 그 이상으로 뭐랄까 좀 예상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속을 도저히 알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주 동안 여러분이 하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스탠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볼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뭐 사적으로 이야기를 꺼낸다라거나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은 뭔가 진짜 뭐 소개팅으로 만난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적인 어떤 동료라든지 금전과 관련된 일로 만나게 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 관계를 완벽하게 깨 부서트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면은 너무 아, 관계가 쉽게 끝나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좀, 아, 내가 괜히 그때 그랬다. 밀당 좀 많이 할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리딩을 들으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나쁜 존재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어, 그래서 3주 동안 하시면 좋은 스탠스는, 여러분이 그냥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빼시고, 내가 만약에, 어, 뭔가를 배우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좀잘 보여야 돼. 나를 알려줄 선생님이야. 그러면, 어, 내가 기본적으로, 아,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네. 막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막 연인 관계, 너무 막 짙은 관계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어떤 대인 관계, 사회 생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렌즈를 딱 착용하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어떤 아주 기본적인 보통의 친절함만 베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 어떤 매력을 어필하면 좋을까 저는 상대방에게 좀 바쁜 척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빠서 그 바, 만약에 진짜 바쁘시다면 바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만약에 저는 사실 바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바쁜 척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대방을 어떠한 장소에서 실제로 보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특히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못해서 뭐 일을 하는데 피곤한 모습을 보인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굉장히 피곤한 모습 또는 무언가를 들고 나르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못 드는 듯한 약간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그게 뭐 심각하게 쇠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게 힘들다. 그래서 그 상대방 시점에서 아저 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구나라는 이게 동정심도 아닌 것이 아주 막 불쌍하다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저런 모습을 캐치하고 다가가야겠다라는 식의 약간 뭔가를 흘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아난 내가 너를 이성으로 생각해 내가 너 너가 너무 좋아 이런 것보단 아 그러셨어요. 네네 이러면서. 뭔가 자기 혼자서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끼셔야 할 렌즈. 일단 상대방은 사회생활 구성원 중에 한 명. 그리고 나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두 가지의 렌즈를 끼시고 상대방의 행동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애매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뭐랄까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 이게 약간 욕심이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저 사람은 야망이 있다, 좀 꿈이 크다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거나 또는 만약에 이 사람과 대화도 안 해봤다,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저 사람은 주변에 마음이 잘 맞거나 감정 교류를 하는 이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두명 이상 있을 것 같다. 어, 주변에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여러분이 자신에게 뭔가 다가오고 싶어는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 자기와 옛날에 좀 친해질 어떤 결을이라든지,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서, 지금은 나와의 관계에서 열정이나 의욕을 못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계신다. 라는 점이 보여지거든요. 뭔가, 상대방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자기를 좀 궁금해하고 나에게 좀 다가오고 싶어 하긴 하는데 타이밍이 좀 지났거나 때를 놓쳐서 열정이나 의욕이 없을 것 같다. 한마디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laughs>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보여지는 부분 어, 굉장히 어, 또렷해요. 그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는 너를 갖고 싶어. 나는 너의 그 거침없고 당당하고 예쁘고 멋있는 모습에 반했어. 나는 너랑 재회하고 싶어. 나는 너랑 다시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와 더한 발자국 가까워지고 싶어. 너와 내가 더 서로를 알아갔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란 줄을 내 쪽으로 더 끌어당기고 싶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일방적으로 뭔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더 가까 너를 약간 소유하고 싶다 너 갖고 싶다 너에 대한 욕심이 내가 요즘에 다시 들끓고 있다. 좀 이런 모습. 최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좀 예쁘거나 멋있는 모습 같은 것을 sns나 메신저 프로필 같은 곳에 좀 공유를 하셨나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해지신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내쌍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발전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마음이 더 강해지신 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쳐다보거나 염탐하거나 신경쓰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볼게요. 아, 일단은 어~ 개, 뭐~ 좀 미친 듯이 신경 쓰인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어~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요즘에 엄청나게 바빠 보인대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다가가기 쉽거나 그렇게 어안 바빠 보인다 널널해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요즘에 나 말고도 신경 쓸 사람 연락하는 사람 뭐 나와 나 말고도 감정 교류가 되는 이성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굳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해도 이것은 상대방이 알아서 좀 추측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상대방은 자꾸 뭔가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는 무관심하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더 뭔가 신경쓰인다. 연락하고 싶다. 너무 궁금하다. 얘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지? 만나는 이성은 있나? 어디 가는 거지? 누구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 대한 뭐 궁금증은 당연히 많고 말 그대로 그 그러니까 신경쓰이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신경쓰이기 때문에 신경쓰인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제대로 아는 게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또 알고 싶고 좀 이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원하는 관계성은 어떠한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음. 일단 계속 꾸준히 보여지는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나 농도가 짙은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으면 진작에 했겠죠. 뭔가 마음에 마음만 보면은 진작 했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좀 답답하게 구는 경향이 있냐를 보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좀 최고의 타이밍을 노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시점에서 여러 분 분의 모습 자체가 아 뭔가 내가 지금 연락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바빠 보여서 연락도 괜히 좀 제대로 안 되다가 괜히 어색하게 다시 좀 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일일이 모른다라고 하셔도 그런 생각을 좀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과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예상이 가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과 썸을 타고 연애 관계가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은 지금은 뭔가 때가 아니다. 내가 답답하더라도 여러분이 좀덜 바빠지거나 여유가 생길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주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 말 그대로 이성적으로 관계 발전이 하고 싶다 만약에 우정 관계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을 아시고 산 넘어 산일 걸 아시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바라지도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란다라기보다는 못 바란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실 것 같고 애초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자극적이고 짧은 관계보다는 굉장히 좀 길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잠깐 연애하고 잠깐의 어떤 감정 실수 때문에 잃어버릴 바에야 차라리 나는 이 사람과 썸 같은 관계 또는 우정 같은 관계로 오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주 동안 여러분이 하면 관계 발전에 도움 되는 좋은 스탠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이 하면 좋은 스탠스 행동. 와. 어, 좀 저는 아까 제가 SNS나 메신저 프로필 또는 여부, 여러분의 모습이 좀더 발전되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독특한 게 상대방에게는 더더욱 철벽처럼 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 더 뭔가 여러분이 어, 그랬어. 난 몰랐어.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연락해야겠다. 말 걸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경계를 한다라거나 나는 그래봤자 너에게 다신 안 돌아가? 그 적어도 내가 먼저 너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어라는 감정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SNS가 됐든 메신저 프로필이 됐든 아니면 실제 모습이 됐든 여러분의 빛나고 아름다우고 발전된 모습을 점점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주라는 느낌. 여러분이 즉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할건 없다. 진짜 직접적으로 다가간다거나 말을 걸, 그러한 행동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못해서, 만약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상대방 시점에서 보일만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예쁘고, 멋있고, 잘 살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의 성격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굉장히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상대방이 뭐,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뭐, 노력을 한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악연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만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먼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럴 필요 또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SNS에 흔적을 남긴다라거나 계속 쳐다본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시그널을 남겨도, 어, 나는 그래봤자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스탠스로 그냥 여러분의 모습을 마치 태양처럼 그냥 난 계속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너는 날 보기나 해. 라는 약간의 그런 뭐, 심보처럼 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렌즈를 끼고 상대방에게 더 당당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